Y2K, 지구 종말 뉴스가 한창이던 1999년. 진도준은 순양에서 Y2K로 인한 모든 피해를 책임지기로 한 광고를 해 세기말 마케팅에 큰 성공을 거둔다. 진앙철은 이번 광고의 성공과 맞물려 졸업 선물을 물어본다. 진도준은 이번 광고로 100억 값어치 이상은 한 것 같다고 말한다. 진하영은 백화점 공금으로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투자에 큰 수익을 거둔다. 진도준은 이미 뉴데이터의 몰락을 알고 있기에 미라클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도한다. 한순간에 1,400억 원을 날린 진하영. 여자 검사가 흔치 않은 시절 서민영은 한 잡지와 인터뷰한다. 검찰에선 서민영을 일보다는 검찰의 홍보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쓰려 한다. 제대로 된 일 좀 맡겨달라며 부장검사에게 청을 하지만 성차별적 발언을 듣는다. 서민영은 진도준에게 전화를 받고 만나러 간다. 사랑하는 가족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진하영을 조사해달라는 진도준. 순양을 상대로 네가 할 수 있겠냐고 자존심을 긁는다. 서민영은 이번 사건을 멋지게 끝내 검찰 내 입지를 다져보려 한다. 백화점 공금으로 주식 투자에 날린 1,400억. 진하영은 해결책이 없어 패인 상태다. 서민영은 자신을 이용해 승기 싸움에 본격적으로 끼어들겠다는 걸 눈치챘다. 재벌 3세 이용해서 나도 정의 구현해보자며 진도준의 제의를 받아들인다. 진하영의 자금을 추적한 서민영. 공금 횡령 정황을 찾는다. 돈 세탁을 해서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순양 데코로 들어간 걸 알아낸다. 순양 백화점 압수 수색 영장 신청하고 진하영 소환 조사하기로 한다. 공금 횡령 제보로 압수수색 당하는 진하영. 남편 최창재 시장에게 도움을 청한다. 최창재는 진하영의 공금 횡령으로 자신의 정치 생명이 위험에 질까봐 아버지에게 1,400억을 도와달라 해보라고 한다. 자긴 차기 대선 주자라며 진하영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 차마 아버지에게 도와달라 못하고 미라클의 오세연에게 간다. 오세연은 1,400억 원을 빌려줄 순 있지만 추가로 순양백화점 지분 25%를 달라고 한다. 빌려간 4천억 원에 대한 담보 지분 30%는 주가 15,000원이 무너지면 미라클에 귀속하기로 되어 있었다. 총 55%의 지분으로 순양백화점을 인수하려는 속셈을 눈치챈 진하영. 진도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도준은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지분 25%를 미라클에 넘기라고 한다. 오세연은 검찰을 이용해 진하영을 무너뜨리고 순양 백화점을 손에 넣으려는 진도준에게 왜 하필 서민영 검사냐고 묻는다. 해결책이 없는 진하영. 진동기가 찾아와 도와주겠다며 진하영의 지분을 달라고 한다. 모두 순양 백화점을 진하영에게서 뺏으려고만 한다. 순양 백화점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려 미라클이 지분 30%를 꿀꺽했다는 걸 알게 된다. 도준이보다는 나한테 지분 넘기는 게 낫지 않냐는 진동기. 주변에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자 결국 아버지 진양철을 찾는 진하영. 도준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무릎 꿇고 도와달라는 진하영. 진양철은 도준이가 주식을 사라고 했냐, 백화점 공금에 손대라고 했냐며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냉정하게 끊는다. 진양철은 계열 분리된 순양백화점에 1,400억을 빌려주면 횡령이 된다고 말한다. 엄마 이피록을 찾아온 진하영은 누구도 자기를 안 도와준다며 서러워한다. 좋은 아버지도 되고 순양도 키우기는 힘들다는 진양철. 검찰에 출석하려는 진하영에게 모현민이 동행한다. 모현민은 진하영에게 담당 검사가 진도준의 대학 동창인 서민영이라고 알려준다. 순양백화점 공금 횡령을 인정하냐고 묻는 서민영. 순양데코란 페이퍼 컴퍼니로 이용해 횡령했냐는 서민영. 진하영은 허위 제보라며 새로운 범죄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 소식으로 순양백화점 주가를 폭락시켜 경영권을 뺏어가려고 한 것이라는 진하영. 페이퍼 컴퍼니인 줄 알았던 순양데코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였다. 공금 횡령의 증거를 찾지 못한 서민영. 오히려 제보자가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 모현민이 진하영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준 것이었다. 모현민은 남편 진성준이 순양을 물려받아야 하기에 도준을 내쳐야 하는 상황.
진화영의 소환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진도준과 오세연. 순양 백화점을 먹으려는 미라클의 대주주가 진도준이란 걸 알게 된 서민혁. 진도준이 자신을 이용해 백화점 경영권을 뺏으려는 걸 알아챈 서민혁. 서민혁은 진도준에게 진화영의 공금횡령을 밝히지 못했다고 전한다. 순양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서민혁. 서민혁은 왜 자기한테 제보했냐고 묻는다. 앞으로 재벌 저격수가 되리란 걸 아니까라고 도준은 답한다. 이제 진도준까지 넣어서 수사를 하는 서민혁.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된 허위제보 증거가 필요하다는 손대자. 진도준이 허위제보를 했단 증거를 찾는 서민혁. 순양 백화점의 협력업체들은 진화영의 공금 횡령으로 대금을 못 받아 시위 중이다. 도준은 지분 25%를 미라클에게 넘기고 협력업체 대금을 지급하라고 진화영에게 말한다. 진화영은 절대 지분 못 준다며 호텔, 골프장, 콘도를 팔아서 준다고 한다. 길어야 두 달 안에 갚겠다고 하자 진도준은 협력업체들은 두 달을 못 기다린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두 달 동안 매일매일 더 끔찍한 속도로 가난해질 거라며 전생의 기억을 떠올린다. 가난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막노동으로 생계전선에 뛰어들었던 진도준. 순양백화점 인수작업이 지체되자 진화영 대표 사퇴 이사회를 열게 해달라고 진양철에게 부탁한다. 진화영은 모든 죄를 임상무가 책임지라고 지시한다. 모든 죄를 뒤집어쓰겠다는 임상무 팬 녹음기에다 마지막 지시사항을 녹음한다. 진도준은 임상무에게 전화해 진화영 대표 공금횡령 증인을 서달라고 한다. 진화영 대표를 배신할 수 없다는 임상무.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대신 금전적 보상을 받는 임상무. 허위제보의 단서를 찾았다는 서민혁. 진화영은 진도준이 백화점 주가를 폭락시키려고 검찰에 허위제보를 했다며 공금횡령을 부인한다. 임상무의 증언으로 진화영의 공금횡령을 입증하겠다는 진도준. 증언을 하러 온 임상무는 순양 앞에서 갑자기 사라진다. 난처해진 진도준, 오세연은 실종신고를 한다.